10시까지 그랬잖아. 10시라고 말씀드렸죠? 10시요. 10시입니다. 누구 나와 계셔? 정신이 막 멍한 거예요. 눈치가 없어. 네. 아무도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오세요. 자, 오늘 뭐 한다고 말씀드렸죠? 면접. 면접입니다. 일단 너무 졸렸고 긴장했었나 보다 나. 아, 근데 진짜 긴장했었어요. 10시까지 온다고 말씀하셨죠? 어저께 준비하라고 드린 거 다 준비해 오셨나요? 네. 좋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면접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이동하겠습니다. 면접 순서가 어떻게 돼요? 네,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어떡하냐?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면접을 할 장소입니다. 준비는 잘 되셨나요? 먼저 인성 면접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성이요? 여러분의 인성을 평가하는 면접을 먼저 시작할 거고요. 어떻게 하는 거지? 세 분씩. 면접관 한 분, 두 분, 세 분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성을 평가하는 자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앞에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하시고 자리에 서신 다음에 맨 처음에 들어가신 분이 반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차렷 인사하고는 세 분이 같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거죠. 무슨 나는 정식이나 있나요? 바로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했겠죠. 학교에서 시험 보러 갈 때도 뭐 그날 무슨 과목이 뭐 무슨 과목을 보는지도 잘 모르고 가는데 면접이라니. 바짝 긴장하며 들어오는 티아라.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저기 문이 있나요? 저기 들어갈... 백현에서 반갑습니다. 예, 자리 편하게 앉아주십시오. 예. 드디어 면접 시작이다. 살짝 좀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아, 모르겠어요. 그 상황은 정말 주눅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먼저 황은정이... 네. 네. 자, 오늘 무슨 면접인지 알고 계시죠? 네. 무슨 면접이죠? 스튜어디스 면접. 네, 실승무원에 적합한 인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윤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그 멤버 중에서 그 객실 승무원에 네. 가장 적합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위기 대처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처법에 대해서 이제 차분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멤버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위기 대처 뭐 이런 이렇게 상황에 맞게 제가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거 굉장히 즐기는 편이거든요. 예상은 했었는데 뭔가 옆에서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당황했죠. 박서연 씨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말고 그 같은 팀 멤버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박서연 씨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죠? 사실 방송으로 이제 보여지는 저의 좀 그런 성격이나 그런 이미지는 굉장히 좀 차가울 것 같으면서도 가끔 어리버리하고 뭔가 엉뚱한 그런 면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열심히 하는데 왜 자기 단점을 왜 얘기해 거기서? 아니 진짜 듣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 단점을 술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똑부러지는 성격이고요. 뭐 할 말 안 할 말 이런 거를 좀 딱딱 가려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목소리가 떨리지? 괜찮습니다. 편안히 하십시오. 네. 가운데 계신 분은 이 제 저를 싫어하는 것 같으셔. 뭔가 첫인상이 좀 약간 불독 같은 느낌? 조금 잘못 말하면 으르렁 그럴 것 같은 느낌? 은지영, tell me introduce yourself. Excuse me? Tell me introduce yourself. Hi, my name is
은정한 nice to meet you too. I'm don't speak English. Thank you. 인트로듀스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처음에 막 아는 단어인데도 막 그러니까 나 지금 뭐 도울해? 그러니까 승무원을 뭐 도와야 되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막 그 뭐 어떻게 도해 뭐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중국어로 기본적인 인사는 니하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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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칠포 포 시슈 포. 아버님 소연. Hi, my name is Soyeon, and I'm 24 years old. My hobby is listening music and shopping. Oh. I like shopping! 영어로 질문하셨을 때도 소연 언니가 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 저기서 이름만 바꾸고 쇼핑! 막 이랬잖아. 그럼 나도 뭐 아 뭐 워칭 TV 막 이래야겠다 생각했죠. 효민? 저는 그 소개란에 처음에 쓰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딱 그게 있었잖아요. 생각이 들었던 게 아 이거를 지금에서야 저희가 갑자기 공부를 해서 다 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솔직히. 외국인 승객이 탑승을 하셔도 말은 안 되지만 네, 몸이나 표정이나 몸짓이 표정으로 가능하다. 네. 말씀이시죠. Then I start the interview in English, okay? And welcome to interview. And please take a deep breath. It's okay? 효민? 앞에 막 부독 같은 막 분 이렇게 계모의 딸 언니들 있죠? 언니들 그건 안 돼! 막 이런 느낌? 아 얄밉다 막 이렇게 생각했어. 짧은 시간한테 면접관한테 자기를 완전히 완벽하게 소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떠들고 이러시면 안 되고 진짜 면접하는 자세, 자기들의 그런 어떤 전략을 확실하게 펼칠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해주신다면 좀 낫겠죠. 왜 저희 항공사에서 은정님을, 소연님을, 그리고 효민님을 뽑아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친절함이나 배려를 하거나 베푸는 것을 일단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제 직업에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성격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를 뽑으시면 아마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람 만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성향과 맞기 때문에 여성들을 대표한 책임감과 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욕심에 의해서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같이 이끌어가고 그런 리더십 같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좀 조금 더 불독 면접관님께서는 딱 소연 언니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계속 소연 언니를 향한 눈빛은 그때만큼은 성이 덜 난 그런 느낌. 주름도 더 펴지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를 볼 때는 온갖 막 주름, 온갖 신경 되게 예민해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홀가분한 표정으로 면접장을 나오는 그녀들. 내가 봤을 때 보라머니 운다. 보라머니 운다, 보라머니 운다. 갑자기 영어 갑자기 일본어로 치는 거야. 나 영도 못 맞췄어. 난 알아들었어. 보니까 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 잘 하시고 순발력도 좋아서 승무원에 많이 어울릴 것 같아요. 자세도 좋은 편이고. 갑자기 영어로 질문해. 소연 언니도 소연 언니도 힘들까? 갑자기 영어로. 은정 씨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너무 좀 장난스러운 면이 있어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은정 씨 같은 경우는 약간 말투가 좀 유아적이라서 승무원을 하려면 이런 유아적인 말투를 조금 더 개선을 할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얘한테 외국어를 물어봤다? 어? 네, 얘가 저는 뭐 바디기는 눈빛과 뭐 모션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안 시켜보셨어. 그냥 준비되게 안 시켜보셨어. 그래서 이상해졌어. 이상한 애들 누군지 알지? 박근영 씨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 보면 이렇게 제스처 같은 거 안 쓰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할 때. 아, 면접 볼 때요? 네. 원래 그래야지. 네, 그게 상당히 제가 좀 당황했고. 셋 중에서 한다면 가장 우세했던 사람은 박소연 씨인 것 같고. 내가 웬만하면 안 떨리더라고. 면접관들의 날카로운 평가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앞팀의 조언 덕분인지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오는 두 번째 팀. 안녕하세요.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근데 이미 안녕. 지금 언니 모습만 보면 승무원 중에서도 진짜 최고 참이시고 그치. 이미 막 시집도 가셨고. 나 일로 와봐 이거 같아 막. 여기 와서 얘기해봐. 홍보라 씨. 네. 백계자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승객분이 네. 그 전부람 씨를 보고 노래를 한번 불러달라 네. 라고 만약에 요청을 한다면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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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네, 전 됐습니다. 우리 노래를 그렇게 우울하게 저희 뽀삐 노래가 상당히 밝고 귀여운 노래인데 사실 뽀삐 노래는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데 약한 게 또 지연이야. 어, 얘 분위기에 위축돼. 네? 고개 빼고. 네? 제스처도 그렇고 상당히 좀 성격이 그 소심해서 그 활발하게 얘기하거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약할 것 같은데 저요? 가능하겠어요? 지금도 보면 다른 지원자랑 손을 놓고 있는 위치나 좀 걱정이 되는데 어, 전 소심하지 않습니다. 슈리? 네. Please introduce yourself in English or Japanese. 영어 울렁증 있어요. 그냥 영어로 질문을 하면 문제 알면서도 그게 바로바로 이렇게 잘 안 나오고 こんにちは. 하지메마스테. 와타시노 나마야 키리 데스. 와타시와 슈미와 ロック好きで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キュウリの意味は何ですか？キュッキュッティキュッティプリティ。そうですか。 Okay, tell me, introduce yourself in English, please. Hi, my name is Jian Ba. Mm-hmm. How old are you? My 13. Okay. 기억하던데요, 저희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언니, 18살의 영어로 뭐지? 와, 잘할까? 보람? 네? Have you ever been to any foreign country? 네? Have you ever been to any foreign country? America? Japan, China, any other countries. 너? 네. 너? 아, 여기 가보시죠. 아, 재팬. 재팬.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셨죠? 외국어를. 아, 외국어에서 점수가 그닥 좋진 않으세요. 외국어 질문이 제일 당황스러워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휴리님, 가고 말씀해보세요. 만약 제가 스튜어디스가 된다면 고객분들께 좋은 서비스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밝은 미소로 웃음을 잃지 않고 승객분들께 편안하게 다가가겠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되게 작고 어? 저런 아이가 어떻게 승무원이 되지?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친구도 승무원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말해요. 영어 구사력은 다 떨어진다. 영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서비스 교육을 통해가지고 기내 영어를 많이 습득을 하면은 손님들한테 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영어 내가 할까? Hi, my name is 지영마. I'm your girl.